네, 여기는 트리사라 푸켓 리조트의 비치 프런트 수영장입니다. 자, 여기 비치 프런트 수영장도 인피니티 뷰라고 볼수 있죠. 바다를 조망하면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풀사이드 바에서 다양한 음료와 요리를 시켜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트리사라 푸켓 리조트 수영장은 뒤쪽에는 멋진 카바나가 있고요. 그늘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자, 앞에 해변도 너무 좋죠. 해변가에는 지금 열대 나무들이 이렇게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그 아래 지금 비치 체어가 있고요. 비치 파라솔이 있습니다. 바람이 아주 시원하기 때문에 덥다라는 느낌을 전혀 가질 수가 지금 없습니다. 자, 트리사라 푸켓 리조트 해변 수영장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옆쪽에는 지금 길다란 멋진 수영장이 있고요. 저기는 비치 체어들입니다. 앞에 바다를 보면서 편히 쉴수 있는 환경이죠. 자, 현재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빨간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빨간 깃발이 걸려 있으면은 수영하는 것은 추천하기 어렵죠.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해도 빨간 깃발에는 수영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하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해먹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먹에 누워서 바닷바람을 맞이하면서 느긋하게 잠을 청할 수도 있죠. 자, 수영장 왼쪽에는 해양 스포츠샵이 있습니다. 카약행이 가능하고요. 보드 탈 수도 있습니다. 보트도 있고요. 까타마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수영장 즐기다가 심심하면 여기 와서 보드 한번 타고 뭐 카약 한번 타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는 지금 해양 스포츠샵이죠. 구명조끼도 있습니다. 혹시나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또는 바다에서 수영할 때 수영에 자신이 없거나 수영을 잘 못한다고 판단되면은 구명 자켓을 착용하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일단 구명 자켓을 착용하면 위험한 경우는 드물죠. 그리고 안전 요원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도와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지금 트리사라 푸켓 리조트의 비치 프런트 수영장은 매우 깁니다. 자, 왼쪽에는 이와 같이 샤워 부스가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쉘로 해가지고 얕다는 거죠. 즉 어린 아이들을 위한 작은 수영장입니다. 자, 80cm입니다. 80cm 깊이는. 자, 여기는 성인 수영장이고요. 깊이는 1m 50cm입니다. 자, 1m 50cm면 꽤 깊은 거죠. 그래서 성인들이 수영 즐기긴 좋은데, 자, 중학생이야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절대로 혼자 내버려두면 안 되고요. 설사 튜브를 아이가 착용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시선을 떼서는 안 됩니다. 뭐 중학생부터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1m 50cm니까 중학생들 키가 다 50cm, 1m 50은 넘어가니까요. 그렇죠? 자, 왼쪽에는 이렇게 그늘이 있고요. 비치 파라솔도 있고 카바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쉬면서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다를 시원스럽게 볼 수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트리사라의 그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수영장입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인공호흡 조그만 것도 있고요. 물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자, 저는 지금 트리사라 푸켓 리조트의 비치 프런트 수영장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물 관리 정말 잘하고 있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자, 앞에 바다도 매우 깨끗하죠. 산호가 살고 있는 바다입니다. 자, 비치 프런트 풀장 왼쪽에는
풀사이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사이드 바에서 맛있는 음료, 주스, 칵테일, 맥주, 뭐 와인, 샴페인 등을 주문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